여러분들 날씨가 영하 20도라면 어떤 생활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추우면 밖으로 어떻게 돌아다녀? 하루 종일 이불 안에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영하 20도라는 생각만 해봐도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 혹한의 날씨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몽골.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21.6도, 평균 최고 기온은 영하 11.9도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 몽골인들은 현재 석탄 비리 시위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 있다고 하죠. 석탄 비리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먼저 몽골은 석탄 매장량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석탄이 엄청 많다 보니 석탄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고 하죠. 뭐 수출의 86% 정도를 중국과 거래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절반 수준이 석탄 거래일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석탄을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너푸신 양반들이 같이 논아먹고 있네. 몽골을 먹여 살릴 중요한 자원을 국영 석탄 회사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이석 챙기는데 사용하고 있다 보니 몽골 국민들이 아주 제대로 빠개쳐버리게 되었다고 하죠. 심지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을 때가 13.8%일 정도. 몽골 상황이 무척이나 힘든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다고 하거든요. 이건 날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도무지 참아줄 수가 없는 일인 거지. 결국 분노한 몽골 사람들은 울란바토르의 수우바토르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위대가 모인 광장은 석탄을 빼돌린 관계자를 밝히고 석탄을 횡령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시위의 열기로 시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몽골 정부는 이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독립반부패청에서 시위와 관련된 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너희 이거 비밀, 니들은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알아먹더라. 몽골 석탄도둑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몽골은 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이 막혀있기 때문에 평생 바다를 보지 못하는 몽골인들도 많다고 하죠. 뭐 바다가 없는 만큼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얻기 힘든 곳이 몽골이지만 그 대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땅에서 나오는 자원만 하더라도 세계 10위 수준의 자원 부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 석탄 매장량이 1750억 톤으로 세계 4위 수준이고 구리 매장량은 5500만 톤으로 세계 2위인데다가 금, 은, 철, 납, 텅스텐, 우라늄, 아연 등 무려 80여 가지나 되는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땅속에 없는 게 없다고 보면 될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강물이 땅만 하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다 보니 광물 산업은 몽골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몽골 GDP의 25%가 광물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고 수출의 80% 이상을 광물 자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 다한 거지. 2021년 몽골의 GDP는 151억 달러, 한화로 약 19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광물 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4조 8,250억 원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많은 광물 자원들은 몽골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하오 안녕하다 해. 여기가 그렇게 광물이 많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다 해. 어우 잘 찾아왔어.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 진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으니까. 우리는 석탄이 필요하다 해.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한데 준비해 줄 수 있냐 해. 석탄이면 우리 전문 분야지. 아무 걱정도 하지 마. 품질도 최고인 놈들로 보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몽골 수출의 86% 정도가 중국과 하는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석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21년 한 해 동안 몽골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의 가격이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은 석탄이 몽골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석탄을 훔쳐서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몽골의 국영 석탄 기업인 에르덴에스 타반털고이, 즉 ETT가 중국에 석탄을 공급하면서 중간에서 석탄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석탄을 수입한 기록이 있지만 몽골 측의 수출량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이 있었고, 이 말은 즉 몽골에서 고의로 석탄 거래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그들이 빼돌렸다고 추정되는 석탄의 양만 해도 약 650만 톤. 이걸 계산해보면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라고 하죠. 아니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돈을 훔쳤다고? 웬만한 범죄 조직보다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들이 훔친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몽골 사람들은 그들을 석탄 마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당연히 몽골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몽골 독립 반부패청에서 ETT의 CEO를 포함해서 세관 공무원 등 30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게 되죠. 그런데 몽골 정부에서 이들을 조사해봤더니 2017년부터 빼돌린 석탄의 양이 약 38만 5천 톤밖에 안 돼. 게다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공개도 안 하네. 30명 이상의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뭔가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 괜히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 자체가 진짜 구린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ETT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들까지 이번 석탄 도둑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폭로해버린 거죠. 내부 고발자는 과거 몽골 인민당에 속해 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는 자기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 인민당에 재직 중이던 시절에 확보한 비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몽골의 전 대통령인 할트마 바틀가와 국영 철도 책임자, 국회의원 등이 석탄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 대통령까지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건 스케일이 여간 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내부 고발자는 석탄 마피아들이 몽골의 철도 부설공사와 석유공사에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석탄을 팔기로 하고 거액을 성금으로 받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공사에 쓴다고 하더니 돈을 받는 것이 조금 이상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 통장? 아 이건 뭐 그 돈 어디로 갔을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 내부 고발자는 처음에는 몽골 독립 반부패청에 이 사실을 고발했지만 독립 반부패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고발한 제보자에게 돌아오는 건 탄압뿐이었다고 하죠. 내부 고발
출발전은 몽골 내부에서 살해 위협을 받았고 목숨을 구하려면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쁜 데다가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을 탄압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니 몽골인들이 화가 잔뜩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그냥 석탄을 훔쳤다 라고만 해도 참기 어려운 상황인데 몽골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생활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분노 수치는 맥스에 달하게 되었죠. 먼저 몽골의 빈곤율만 봐도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몽골은 세계은행의 기술 지원을 받아 2년마다 빈곤 지표를 발표하고 있었고 그 수치에 따르면 2020년 몽골의 빈곤율은 27.8%나 된다고 하죠. 뭐 2020년 몽골의 인구가 약 330만 명이라고 하니 빈곤 인구만 약 90만 명 정도라는 거야. 또 몽골의 빈곤율은 1인당 월별 소비량을 통해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소비량은 약 54달러, 한 하루 약 6만 9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월 소비가 6만 9천 원 미만이면 빈곤층이라는 거죠. 결국 9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6만 9천 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몽골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물가까지 미친 듯이 뛰어버리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몽골의 물가 상승률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2022년 9월에 한번 13.8%를 찍은 걸 제외하면 14%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2년 6월에는 16.1%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높았던 수치가 6.3%라고 하니까 몽골의 물가 상승률은 진짜 어질어질하다 못해 정신이 나가버리는 수준인 거지. 아무래도 이런 각박한 삶이 이어지다 보니 몽골의 빈곤층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향했죠. 몽골 내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성매매 종사자가 1만 9천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석탄 수송 경로를 타깃으로 업소로 운영한다고 하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달러나 자국 화폐를 지불하고 그것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곳에 방문하는 몇몇 사람들이 돈 대신 디젤을 지불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돈이 될 만한 다른 것이라도 받아서 그걸 한다는 거고 그 대가로 받은 물품들을 팔아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몽골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석탄을 훔치고 있다? 이건 몽골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12월 5일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죠. 몽골 국민들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도 정부 청사가 모여있는 수후바타르 광장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이날 기온이 무려 영하 21도였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날씨였지만 시위대는 이참에 부패한 정치인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치게 되었죠. 그들은 석탄에 빼돌린 관련자를 제대로 밝히고 석탄 마피아를 처벌하라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위가 점점 격해지게 되고 심지어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이후 몽골 국회에서는 위기감을 느껴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나 후럴수후 몽골 대통령이 보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지금도 국민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괜히 자극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몽골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는데요. 시위대는 정부 청사의 철담장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시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눈앞에서 시위대의 위협이 이어지게 되니 몽골 정부도 다급해지게 되었죠. 먼저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던 석탄 마피아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척척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법무 내무부 장관 니안 바브타르 히슈게는 시위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6일 ETT CEO와 가택 수색 이후 곧바로 구속되었다고 밝혔죠. 게다가 독립 반부패청과 몽골 중앙정보청이 수사를 위해 탄광으로 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12일에 진행된 1일 브리핑에서는 ETT 모든 계약서가 공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난 2019년 6월 몽골의 전 대통령이었던 할트바 바틀과가 중심이 되어 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는 의견에 의해 체결된 것들이라고 하죠. 아니 전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사건에서 석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회사랑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거 빼박이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렸다 보니 아무래도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있고 하루가 지난 2022년 12월 13일 몽골 독립반부패청은 할트마 바틀과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전 정부 장관과 현직 의원들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게 되었죠. 그들은 조사 후에 법원을 통해서 제목이 확정될 거라고 하는데 몽골의 부패한 사람들이 이번에 모두 죄값을 받게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역시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세요. 1급 비밀 파일에 두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